30판 정도 나가고요. 보통 튀김이 두세 시면 떨어져요. 납작만두예요. 이 밑에서 그린 게 있는 튀김. 다른 데는 구워서 납작만두 하잖아요. 근데 우리 집은 튀겨가지고. 이게 과일하고 야채하고 갈아가지고 숙성시켜가지고 육수를 만들었어요. 육수, 이제 콩나물 육수, 새우하고
그 북어 황태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육수를 만들어 갖고 우리 집에서 직접 만든 소스예요. 하루에 한 30판 정도 나가고요.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32, 3판 정도 나가요. 우리는 오징어를 그 어남어선 오징어를 사다가 직접 손질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. 야채튀김 들어가는 재료고 양파, 고구마, 당근, 깻잎 그렇게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는 공개할 수 없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.
홍새우가 시원하고 담백한 맛을 내요. 그래서 우리는 홍새우 육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. 다시마 넣고 북어 넣고 황태 넣고 육수 끓인 데에다가 요거를 더 추가로 무하고 더 추가로 넣는 거예요. 이거는 매운 김말인데 청양고추로 다져가지고 매운맛을 냈어요. 평일날은 한 15가지 종류 튀기고요. 토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멘치가스하고 멘보사과까지 해서 한 17, 18가지 종류가 돼요. 튀김 종류가. 얘는 이제 제가 속초에 휴가 때 놀러 갔는데 속초 중앙시장에 이 통새우가 이게 튀겨갖고 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도 한번 튀겨볼까 했더니 이게 인기가 있어요.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셔. 이게 노란 게 치자물이잖아요. 우리가 치자물을 우렸잖아요. 이게 기름을 분해시키는 작용이 돼. 치자가 보통 튀김이 두세 시면 떨어져요. 기본 일반 튀김 같은 경우에는 한 3시까지 가는데 다른 튀김은 한 2시 반에서 3시 정도면 다 떨어져요. 고지마 튀김 4개? 대표드릴게요, 어머니. 아니요, 여기 우리는 상관없는데 여기 앉으세요.
이익구나. 한 줄이로 끓여 드시는 거? 이거 한줄이가 넣어드릴까? 따로 한라치카네. 아니었다. 내 핸드폰도 아니고. 26,000원이요? 네. 어떻게 드릴까요? 1인분짜리 1인분짜리 주세요. 네. 집에서 드셔요? 네. 네.
엄마 앞에 계시죠? 네. 집에 가 드세요? 네.